그 여캠 조명 어떠신가요? 좋은데요? 되게 밝고. 그쵸? 우리 커피님은 여캠 대비 제가 여잔가요? 축하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미모의 여수 트리머 커피님 모셨어요. 네, 일단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나리님입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민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미나리님도 저는 굉장히 들었는데. 재밌게 봤어요. 아, 네. 그래요? 저번에 누가 뭐라 그랬더라? 부여성 지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아, 그거 기억나요. 그 코피님이 SNDLC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느 분이 부여성 지을 때 혹시 나이가 몇이셨나요? 라고 네. 물어보셨었어요. 나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아, 근데요. 실제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놀리는 만큼 그 정도는 아니세요. 진짜. 제가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아, 노안이 진짜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일부러 옆에 이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28살? 너 나갈래? 맨날 29살 막 글쎄요. 96 학번 막 이러면서 뭐 할아버지 와 손녀? 아니 너만 거 아니에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콘텐츠 많이 기대하고 계셨을 거예요. 네, 저희가 좀 일찍 공지를 했죠. 그 사돌이 볶음밥을 만들고 그다음에 피드백 해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락실 야방까지 하는 뭐 그런 컨텐츠를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네. 네, 저희 공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랑 이제 미나리님이랑 이제 합방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제 방송은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그냥 좀 노는 느낌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늘 처음 뵀거든요. 저도 많이 긴장하고. 원래 그 낯을 많이 가리시는 편인가요? 네, 조금 가리는 편이에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러시진 않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서로 낯가렸으면 진짜 네. 엄청 힘들 뻔했는데 저희도 이제 조금씩 친해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근데 약간 조금 저는 눈치가 보이는 게 저는 리캠 뉴비고. 엄청난 고수신데, 쌉고수신데, 합방 제의를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미나리님, 옆에 있는 거 인덕션인가요? 타 죽지 않습니다. 아직 안 켰어요. 인덕션 맞습니다. 오늘 쿡방을 위해서, 제가 본가에서 챙겨왔어요. 한 번도 써보진 않았지만. 네, 저도 쿡방을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준비는 다 했거든요. 일단은 뭐 재료도 여기 보시면은 네. 준비 이렇게 재료도 다 해놨고 준비해놨습니다. 저희가 케첩도 그 식용색소 타가지고 검정색으로 타가지고 그게 그 사돌이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하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세팅 준비를 합시다. 해봅시다. 네.